엄마. 어? 나 왔어. 아, 그래? 엄마, 어. 또 청소해? 해야지. 아, 엄마. 허리도 안 좋고 있으면 서서 고생을 해. 엄마 나이가 이제 70이라고 7학년이야, 엄마. 그래, 오늘도 야근이지. 반찬하고 국거리에 넣어놓을 테니까 내일 먹어. 엄마, 내가 애야? 엄마, 나 잘 먹고 잘 살아. 얼마 전에 엄마 TV 켜놓고 어? 왔더라. 안 보면 내가 지금 끄고. 내 또 길어들어. 뉴스 속보입니다. 지난 3일 연천의 주택단지 공터에서 수도관 개조공사를 하다가 262점의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모두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문제는 관리감독이 소홀해진 틈을 타 도굴꾼들이 흔적도 없이 모두 가져갔다는 겁니다. 문화재관리국은 이 도굴꾼들에게 현상금을 걸고 유물 복귀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차례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전 도둑놈 누구래? 아이고, 집 밖에 한 발짝만 나가면 전부 다 CCTV 있네. 저놈들은 겁도 없나 봐,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걸 보니까. 아이고, 세상에. 야, 8시 40분이다. 엄마, 내 정신 좀 봐. 엄마 갔다 올게. 문 잘 잠그고 가. 그래, 알았어. 엄마, 잠깐, 엄마, 나 깜빡이다. 왜, 뭐 있어? 엄마 죽어, 죽어갈려. 아이고, 됐어. 아이, 그냥 받아, 엄마.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아이고. 매일 우리 세담이 집 청소해줘서 고마워, 엄마. 엄마한테 갔다 올게. 그래, 알았어, 얼른 가. 잠깐. 아이고, 그래야. 아이고, 속쓰려. 엄마, 아침 일찍 왔네. 그래. 아이고, 고생했네. 아, 냄새 좋다. 왜? 어떻게 알고 회장 그랬지, 엄마가? 그걸 왜? 나 어제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 그래? 그래서 초롱이네 술 먹었지, 뭐야. 그렇죠. 엄마, 대걸려주고 나 그 국물 한 잔만 줘봐봐. 아, 그래, 알았어. 여기 자, 뜨겁다, 조심해. 엄마 손만 있으면 나는 이 국물 맛. 나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지? 결혼하면 다 배우게 돼. 제발 쉬지 마나 좀 가라. 언니는 애가 벌써 초등학생이야. 너 뭐하니? 나가 없어? 엄마는 맨날 그 얘기다. 애가 초등학생이면 뭐해? 다 돈 들어가는 근육인데. 내가 엄마한테 용돈 많이 주는 건 애들이 없기 때문이야. 말해봐, 엄마. 누가 용돈을 제일 많이 줘? 용돈 안 줘도 돼. 시집이나 가. 지금은 젊어서 괜찮지. 나이 들어봐라. 혼자 어떡할래? 내가 애야. 나 잘 살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어제 텔레비 켜놓고 갔더라. 내가 끌까? 보이시피시를 떠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보이시피시 피해자 연령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보이시피싱에 혹하는 노인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클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쉽게 주는 노인은 초기 알츠하이머병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엄마, 지금 어떤 세상에 이렇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니까. 엄마 저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알았어. 아이고, 우리 엄마는 돈이 없지 뭐. 아니, 엄마 장난이야, 장난. 저기, 엄마 돈이 필요하면 우리 세정한테 말해. 우리가 다 모아서 줄 테니까, 알았지, 엄마? 응, 알았어. 8시 40분이다잉. 그래, 엄마 나 직장 갔다 올게. 응, 그래, 알았어, 얼른 가. 아, 아니, 엄마. 왜? 이거 안 좋은 것 같다. 아이고, 됐어. 아니야, 그냥 받아. 됐어. 그래야 나도 마음이 편하지. 우리 엄마, 우리 청소했잖아. 허리 휘겠다. 그죠. 엄마, 내일은 언니 집에 가지 마. 우리 집에서 푹 쉬는 거 알았지? 알았어. 나 회사 갔다 올게. 아이고, 언제나 여행 갈 수 있을까잉? 에이구. 아, 참, 우리 새끼 어디 갔나? 밥 먹어야 되는데. 할머니, 나 여기 있어. 아이, 그래, 어서. 할머니, 우리 비드문뜨치로 갈까, 할머니? 나가자. 나 심심해. 아무도 나하고 안 놀아주는데. 나 밖에 나가면 안 될까? 아이고. 너랑 놀랴, 너 엄마랑 이모들 뒷바라지 하냐. 이러다 할머니 죽겠다. 아이고, 저기 비행기 봐라, 비행기가 난다. 아이고, 할머니는 어린이도 아니겠어? 비행기만 보면 좋아서.
좋다. 비밀 하나 말해줄까? 나는 곧 비행기 타고 떠난다. 나도 가자. 나도 데려가. 응? 나 말 잘 들을게. 그래 그래. 그치, 그래 당장은 안 돼. 돈도 모아야 돼. 아이고 죽기 전에 외국 여행이나 한번 떠났으면 좋겠다.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되지. 엄마 회사 다니면서 돈 많이 벌어.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너도 나이 들면 알게 돼. 남편 돈은 누워서 받고 자식 돈은 넉쭉 절하고 받는 거야. 아휴 눈치 안 보고 쓸 돈 천만 원만 어디서 뚝 떨어졌으면 좋겠다잉. 아이고 어쩌겠냐. 가자 밥이나 먹으러 가자. 호텔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네. 1박을 하시면 네. 천만 원의 사례금을 드립니다. 천만 원 어디야? 관심 있는 분은 오후 5시까지 복지관 주차장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떠넘한 데가 있는데 그래도 천만 원을 준다니까 그 하룻밤 자면 힘든데 한번 부딪혀보자. 맞아. 그래봐야 방금이야. 근데 요즘에 별 그냥 좀 살꾼들이 많잖아요. 근데 세상에 공짜 천만 원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아이고 확인들 해보시고 그렇게 무심하지 말고 사봅시다. 천만 원이 아니야. 아니 사봅시다. 천만 원이 어디라고. 싸우지들 마시고 예. 가실 분은 5시까지 주차장으로 그렇지. 오시고 그렇죠. 안 가실 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갑시다. 천만 원? 천만 원이면은 내 평생 소원인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데 뭐 하는 곳인가 물어봐야겠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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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보고 오신. 네. 예. 아이고 여기 이렇게 많이 오셨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는 끝이 안 보이게 오셨네요. 저는 그 흑고가테를 경영하고 있는 김이라고 합니다. 네. 멋있네. 여러분들이 예. 가실 버스는 이 복지관 주차장 안에 이미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 가실 분은 이따가 저하고 같이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네. 그 전에 혹시라도 그 광고를 보시고 물어보신 말씀이 계시거나 또 뭐 의심되는 얘기가 있으면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서슴지 말고 물어보세요. 네. 네. 그래요. 사장님 거기 그 호텔 언제 지은 거예요? 예, 저희 호텔은 예, 2019년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완공을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개장을 못했습니다. 예. 사장님. 예. 저기요. 하룻밤 자면은 진짜 천만 원 주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진짜. 아 진짜로 현찰로 주십니까? 예. 현찰로 주실 거예요? 예. 예. 현찰로. 천만 원. 예. 그런데, 네. 그런데요, 왜 천만 원을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맞아요. 여러분도 그게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네. 예, 네, 아이고야. 코로나 전에 이미 완공을 했지만, 개장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호텔이라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광고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차라리 이 광고비를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 저희 호텔을 이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입으로 소문을 내도 광고는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한답니다. 잘했죠? 잘했죠? 네! 아유, 진짜 우리 가보자. 어? 진짜. 뭐라고? 근데 저 사람. 야! 아니, 깜짝이야! 누가 본 사람 없어? 빨리 그 누야 받아가지고 차 처리해놔. 아유,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잖아요. 제 직원이 조금 뭐 실수로 가져가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 그래도 그렇지. 네, 그러시면 지금까지 많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물어봤으니까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설명을 이만 드리고 가실 분은 저와 같이 버스를 타시고 예, 안 가실 분은 이대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갑시다. 예. 사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요? 예. 저도 참여하고 싶은데요. 딸 내외가 내일 출장을 간다고 해서 오늘 밤부터 내가 손녀를 봐줘야 됐어요. 아이고, 아쉽군요. 그러시면은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보이스피싱 당하기 전에 애나 보러 가자. 어, 딸, 왜 오지 말래? 어, 아, 김서방 출장이 취소됐다고? 그럼 엄마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래, 알았어. 어, 나도 가볼까? 그래, 가자. 하룻밤 자면 돈 준다는데 그걸 왜 안 가? 가야지. 저기요, 사장님, 저도 데려가세요. 저도 갈래요. 자, 조심하세요. 네. 저희 호텔까지 길이 좀 좁아서 이 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저희 직원이 한 15분만 기다리면 여러분을 모시러 올 겁니다. 그러니 잠시 쉬어 계시면은 예, 이따 저를 뵐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성질이 나니까 무서워. 오다 보니까 마을이 조그마하잖아. 맞아. 근데 호텔이 저렇게 되게 좋잖아. 우리는 뭐가 궁금하니까 이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한번 알아보고 그리고 가자. 아니, 좋은 생각이야. 나도 버스 타보면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이대로 따라갈 건 아니다. 그렇지. 그래도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조금 의심스러운 걸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 잘하셨어. 우리 마을 사람 만나고 10분 후에 만납시다. 여기서 같이 만나요. 이장님! 시장님이세요? 저는요, 저기 흑고 호텔에 하루 묵으러 왔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좀 수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속구불해가지고 의심돼요. 어떤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아, 인간성이 좋다고요? 아, 그럼 마을회관에 성금도 주시고? 아, 착한 사람이네. 아이고, 안심이네. 아,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혼났거든요. 아, 근데 왜 딸꾹딸꾹 하셔요? 막걸리를 마시자고요? 아, 이제 예, 됐어요. 안 돼요.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런데 말이에요. 예. 그 흑국호텔의 직원들이 가끔 우리 가게도 놀러오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호텔 괜찮은 호텔이에요? 아, 근데 직원들이 얘기하는데 사장님이 그냥 뭘 그렇게 일을 빡시게 시키는지 그냥 무거운 물건을 그냥 들었다 놨다 또 일로 옮겼다 절로 옮겼다
그냥 뭐 또 씻었다 아 닦았다 그래갖고 밤잠을 제대로 못 잔대요. 그래갖고 직원들이 아유 거기 그냥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아니 이 큰 호텔에서 뭐를 시켰다 들었다 안 왔다 한대요? 아유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 안 가봐서. 그런데 우리 마을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예. 아 그 관광버스로 사람들을 잔뜩 태워갖고 흑구 호텔로 이렇게 가는 거는 맞는데 돌아가는 건 맞아. 어. 나갈 때는 그냥 빈 차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오는 거는 못 갔다. 예. 그런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예. 어, 약간은 정신도 조금 침입기도 있고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 해갖고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유 도대체 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있어서 호텔이 있어서 그런가 참 공기도 좋네 구름도 많고 아 근데 어디 가서 물어보지 걱정이네. 어 저기 마루상에 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저 위에 있는 특고 호텔에서 오늘 하룻밤 잘 나오려는데 네. 저 호텔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보려고 왔어요. 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아유 저도 모르죠. 우리 가게가 만물상이라 예. 없는 물건 없이 다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호텔에서 꼭 우리 가게 와서 뭘 사가더라고요. 뭐 거무 호스라든지 곡괭이라든지 삽 같은 거를 다 그렇게 사갖고 와요. 그래서 그걸 다 어디다 두고 또 사러 왔냐고 그러니까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아니 두더지도 아닌데 삽이랑 곡괭이가 왜 필요하대요? 그거 나는 모르죠. 그런데 하룻밤 네. 고급 호텔에서 공짜로 재워주면 고마운 일 아니에요? 예 고맙죠. 근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아 그냥 네. 걱정 마시고 네. 잘 댕겨오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수상하잖아. 삽이랑 곡괭이 거기다 긴 고무호수? 이거 분명히 수상하네. 어서오세요. 뭐 맡기시려고요? 예, 세탁 주인이세요? 네, 예, 예. 아니, 나는 지금 뭐 세탁물 맡길러 온 게 아니라요. 청북에 흑거 호텔 있죠? 네, 네. 그 흑거 호텔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고, 어? 싶어서 왔거든요. 뭔가 좀, 좀 잘못된 게 선물 같은 거, 그런 거 혹시 있는가 해가지고요. 어쩌죠? 아는 게 없는데요? 네. 글쎄요. 알았습니다. 어쩔 수 없네. 어? 왜 세탁물들이 이렇게 많지? 어? 흑고 호텔! 어? 흑고 호텔에서도 이렇게 세탁물을 많이 맡길라봐요. 손님, 네. 기적거리지 마시고요. 네. 저희 집도 다른 네. 집과 마찬가지로 네. 침구로 뭐 수건 네. 기타 등등 다 네. 세탁해주는 곳이에요. 네. 아니 근데 웬 수건에 이렇게 물들어 있어요? 손님 뭔가 손님 뭐예요? 손님 네. 그만 나가주세요. 네. 아유, 네. 나가주세요. 네, 네. 아유 네. 죄송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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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큰일 났네 김 사장. 아우 김 사장님 이번 참여자 중에 한 분이 다녀가셨어요. 의심을 하는 것 같았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경찰 아저씨. 그게 저위 흑고 호텔 김 사장님 아세요? 혹시 전과 같은 게 없나 했어요. 네? 맞아요. 하룻밤 자면 1,000,000원 준다는 광고 보고 왔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조사 중이라고요? 뭘 조사하는데요? 위험한 곳은 아니죠? 네. 무슨 일이 있으면은 이리 전화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야? 뭔데 경찰이 조사를 한대? 여러분, 저희 흑보 호텔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셨죠? 네. 예. 자, 어떻습니까? 여기 오시니까. 예? 여러분이 기대하신 것보다 훨씬 더 좋지요. 어? 이 멋 있는 이 건물, 예? 이 모양 한번 보십시오. 저 봉황까지, 그 봉황, 저 반짝이는 별, 예?
그 옆에 맑은 공기 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거 오신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행기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호텔에 숙박하실 때 지켜야 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은 들어가실 때 카운터에 맡겨주십시오. 저희 호텔이 신규 호텔이라 내부 사정을 절대로 밖으로 유출하면 안 되니까 꼭 이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은 수칙이 한 곳씩 있으니까 보시고 호텔에 주무신 동안에 지켜야 할 사항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 밖으로, 밖으로는 내재 시설이 엄청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노래방, 또 풀자, 야간 골프 장까지 모든 내재 시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시고 내일 아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돈 받아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딱 하나만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3층은 아직 수리가 덜 되었습니다. 그곳에 접근하면은 여러분이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3층 근방은 접근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도 쉬지도 않고 후문도 잠겨 있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언제 뭐야? 오늘 와인도 되게 비싼 건가 봐. 잘했어, 우리. 아주 잘 먹으러 갔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 너무 맛있어. 커피 한 번. 자, 한번 들어봐.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아유, 가야 돼. 저 얼큰 하니까 좋으네, 뭐. 그러나 저 대근 어떻게 왔대요? 저요? 세상에, 우리 집에. 갑자기요? 우리 집에. 옥상에, 새 가지고 우리 천장에서 그냥 줄줄줄줄 세요. 비가 오면, 아이고, 장마가 지면은 그냥 이따만에 나라를 갖다 놔야 돼. 줄줄줄줄 떨어져가지고 세상이 물바다가 돼요. 아이고, 세상에. 영감님하고 저하고 맨날 싸워요. 맨날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가지고, 고치는데 맨날 100만 원 그 고치고 안 돼. 또 그 다음 해 또 200만 원 주고 고치도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자를 대려니까 천만 원이 든다잖아요, 천만 원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고치려고 왔죠. 아이고, 그럼요, 그거 설비사를 내가 방수하면서 고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일일이 잘하는 사람. 예, 예, 가르쳐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요. 고쳐줘요. 예. 어째가 왔어요, 이 집은? 나는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전세가 지금 만기가 됐어요. 아이고, 전세 맞습니다. 나도 젊어서 그랬는데. 또 전세 값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땡겨놓은 게 있어요. 아이고, 짜증 나. 나한테 캄캄해 지는데, 막 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주는 순간, 이거다. 눈이 번쩍. 눈이 번쩍 뜨고. 그렇지. 아, 그냥 이렇게 따로 왔습니다. 나요? 예. 나는 혼자 된 지가 17년이 됐어요. 그래서 외로워가지고 이제 밥 먹고 살기가 걱정 없으니까 외롭더라고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애인을 하나 생겼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애인하고 딱 우리 애인이 여기 사장 타입이에요. 아저씨. 그래서 내가 사장님이 좋다고 그러고. 얼마나 사장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아, 누가 말해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 타가지고 애인하고 놀러 가. 집으로 어떻게 왔어? 저는요, 요 놈의 다리가요, 무릎이 이렇게 걸으려면요, 아이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갔더니요, 뭐, 인공관절인가 뭔가 그거 누래요. 맞아, 맞아. 그런데 이게 돈 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천만 원이 어딨어요? 맞아. 몰라요. 광화로 보니까 천만 원 준대잖아요. 훌륭하죠. 그렇죠. 그럼요. 근데, 나는 지금 이 무릎이 연골이 나간 지 15년이 됐거든요. 아니, 영감님은 돌아간 지 영감님은 17년에 돌아간 지 그래요. 17년 됐죠. 그래가지고 설랑 이제 수술하려니 그때는 돈이 좀 없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랬는데, 테레비에서 의학, 저기 뭐예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트레이너들이 나와서 운동하는 거, 근육을 키우라고 그러더라고요. 했더니요, 지금은 이렇게 꼿꼿하게 잘 걸어요. 이렇게 얼마나 잘 걸는지 알아요? 내가 복지관에서 시니어 모델도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세요. 운동을 해서 그래. 수술을 하든가 하세요. 근력 운동을 해야 되겠네요. 백은 어떻게 왔죠? 나는 비행기가 타고 싶어 왔어요. 엄마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지가 생겨나게 생겼는데.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죠. 엄마 어쨌거나 비행기만 보면은 심장이 두근거려요. 그렇구나. 너무 걱정인가 보다. 아니고 나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한 달만 딱 살아보고 싶은데. 아니, 예, 맞아. 그냥 맞아. 그래요 마음이. 그런데 천만 원이면은 동남아는 가겠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동남아는 계속 왔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그러면요 네. 우리 하룻밤만 장면에 천만 원 준다 하니까 네. 우리 하룻밤 잘 쳐보내고 내일 마침에 만납시다. 그래. 네, 그래. 그럽시다. 예. 여기 호텔에 노래 진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노래방도 다 새 것 같아요. 음향기도 참 좋고. 예예예.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소화 아까 많이 먹어서 배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소화되게 춤추고 놀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자랑합시다. 소화되면요. 그럼 무슨 노래가 좋아요? 무슨 노래? 예. 나는 여자. 남의 여자 좋죠? 좋죠. 그럼 번호 알아요? 알죠. 아, 그럼 빨리 눌러요. 1367 눌렀어요? 네. 예. 비 내리는 호남선 남의 여자에 흔들리는 찻장 너머로 쇽쇽쇽쇽 빗물이 흐르고 뭐요? 무슨 소리래요? 큰 소리 들었어요. 깜빡깜빡이는 아! 어머, 이거 밖에서 나는 안 가잖아요. 아유, 아이고, 저쪽에서 나는 것 같아. 저쪽 가봐요. 아니, 일본어 잘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이상하다. 소리가 나지? 저기 어떻게 해? 어머, 왜래요? 왜 그래요? 왜? 정신 차려봐요. 정신절. 정신절. 술을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정신 차려봐요. 그랬잖아요. 예예. 택따른 노래방 갔는데 이 사람하고 둘이서 가는데 뭐가요? 시큼한 게요. 왔다니. 왔다니 하잖아요. 김사장님. 뭐가? 김사장님 어딨어요? 김사장님. 뭐가? 김사장님. 여기 촬영좀 주세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희 집에 들어갈래요. 아니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기절했어 이 사람. 기절했다고요? 어떻게 된 거야? 응? 어, 우리가요. 저리 가는데 뭐예요? 시커멓게 왔다 가다 기절 왔다고요. 귀신이라니. 아이고. 술도 많이 먹더니. 아따 와인이 마시다고 그냥. 마시는 얼마나 마시는지 그냥 술이 잔뜩 채웠구만. 술 쳤어요. 술 쳤어. 아이고. 기실이 어딨다고 술 쳤네. 우리 잘 마시자. 아이 말려지지 않네. 많이들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어? 아니. 아이 빨리 가서 주무시고 예 그 내일 일어나서 기분 좋게 나가세요. 아니에요. 예. 네, 저거 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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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너무 내가 들린다고 그래요. 우리 거짓말 안 해요. 예. 우리 누가 지금 3층에는 아무도 없고. 여러분들한테는 뭐 잘 못 들은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분명히 저봐요. 정 그러시면은 네. 여기서 나가십시오. 예? 여기서 나가셔요. 여기서 지금 가시려면은 차도 없고 걸어서 마을까지 가셔야 되는데 이 시간에 차도 없습니다. 예? 아, 제가 지금 아무리 나가는 이렇게 헛소리만 하고 계십니까? 아. 너무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안돼. 어디 가서 주무시고, 예? 그렇다면은 정 그러시면 나가시든지 결정해서 하세요. 저는 가서 말하겠습니다. 잘못 봤나? 그치? 아무도 안 근데. 죄송하다. 아우, 왜 잠이 안 오지? 그래, 내일 11시 체크아웃 하면 돈 1000만 원 받아서 내 평생 소원인 해외여행 떠나는 거야. 근데 아까부터 이게 뭔 소리지? 아, 이상하네. 로비에 가서 물어봐야겠다. 저
저기요! 저기요! 아니, 무슨 호텔 로비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이고 참, 아이고 모르겠다. 나도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아이고. 어? 그런데 왜 엘리베이터가 3층에 섰지? 3층에는 아무것도 안 선다 그랬는데? 아까 사람들이 뭐가 시커멓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는데 내가 한번 가볼까? 아니 이게 다 뭐야? 도자기? 왕관? 검덩어리? 이거 아침 뉴스에 나온 유물이잖아. 이걸 어떻게? 아이고 이건 뭐 진짜 더러워서 더 이상 해먹지 못하겠네. 이게 뭐 종업원이라고 하던 그런 게나 몇십억짜리 깨뜨려도 책임질 놈도 없지. 응? 이 중국놈 새끼들은 돈도 빨리빨리 버리지도 않아. 이 새끼들은 거기다가 또 수사는 접혀오지. 이거 뭔 미국 우주선 티켓을 사? 응? 파리 이거 파리 정리하고 어디 떨어야지. 안 되겠구만은. 에이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사람들을 좀 깨우겠다. 저기요! 저기요! 저 예, 나와보세요. 예, 뭔 일이에요? 뭔 일이야?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야? 수도? 수도? 수도! 아침에 뉴스를 봤습니다. 그 범죄자가 김 사장님이었던 거예요. 이거 신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그러니까 또 신고했죠? 어? 아, 잠깐만. 얘가 핸드폰이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이게 사실은 우리 손녀 건데, 낮에 애 엄마 집 온다니까 깜빡하고 내가 잘했다. 우리 빨리 신고를 하고 이거 찍어가지고 저 새끼 도망가기 전에 빨리 그거 찍어놓자. 경찰이 전화번호 15번 하세요. 여보세요? 경찰이죠? 낮에 만났던 사람인데요. 여기 헛곡 호텔이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요. 네네. 여러분들, 그 좋은 말 하는 중에 아까 그 카메라 이리 주세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좀 해서 내일 아침에 1,000만 원씩 드려서 페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 나쁜 놈아, 우리 왜 데려왔냐고? 뭐 때문에 데려왔냐고? 아이고, 아니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게 뭐 있습니까? 표 찍어주면은 내 간 드리겠습니다. 뭐, 어? 부자 만들겠습니다. 뻥뻥 쳐놓고 막상 대놓으면 자기들 배나 채우고. 좋아하는 거 있어요? 자기 무슨 애국자. 여러분들 형편 좋아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네?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아이고, 네? 자기 뭐 대통령을 되나 왜 저래? 여러분, 또라이. 임꺽정, 홍길동 들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보셨습니까? 아이고, 또라이 아니야, 이거. 나도 뭔가, 어? 여기 있는데 이거 도장이 싹 중국으로 갖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보태드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좋은 일 한번 올라오는데 뭐가 그 잘못입니까? 아유 좋은 선물 나갔네. 네, 핸드폰 빨리 줘요. 아니 쫄아야 이거. 아니 아니야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니야. 아까 핸드폰 내봐요. 꼼짝마! 김 사장 당신 체포됐다. 손에 든 총을 땅에 내려놔라. 놓지 않으면 쏘겠다. 아니. 하나! 둘! 다 체포해라! 다 체포해! 뭐? 어?
내가 뭐 이 좋은 일을 하려는데 뭔 자리 됐다 그렇게 어? 어. 와 참하는 거예요. 그. 아 현장에서 긴급 뉴스 듣고 있습니다. 그거 특공 마을에서 뒤에 보이는 꼬부라지 사장이 문화재 도굴꾼과 미술꾼들을 시켜 우리 문화재를 밀반출하려다 투숙객 침거로 모두 검거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문화재는 국민 모두가 잘 보존하고 잘 지키도록 합시다. 이상은 현장에서 손 달리자였습니다. 예예. 우리 할머니 그 얘기 진짜야? 그럼 진짜지. 내가 신고해서 경찰이 도둑놈들을 싹 잡아갔어. 우리 할머니는 짱이야 짱. 완전 멋있어. 근데 할머니 좀 슬프겠다. 왜? 그 나쁜 도둑들 신고 안 했으면 할머니가 1,000,000원 타가지고 좋아하는 비행기도 탈 수 있었는데. 그러더랬나? 할머니 바보 같아. 아니 할머니는 완전 멋있어. 나도 일단 커서 할머니 같은 어른이 돼서 완전 슈퍼맨 히어로 할 거야. 그래 고맙다. 내 팔자에 비행기는 없나 보다. 그냥 이렇게 너랑 노는 게 내 발년인가 봐. 포기해야지 다. 여보세요. 네. 네. 아이고 귀찮게 하지 말아요. 창고인 조사니 정인 출석이니 그런 거 안 해요. 끊어요 끊어. 네? 네. 네. 뭐 1,000,000원요? 사례금을 1,000,000원을 준다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 야 할머니 여행 가게 생겼다. 어 잠깐만 짐 싸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 그게 아니지. 아이, 여러분 좀 나와보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고마워요. 받으셨죠? 예, 어, 받았어요. 아이고 어떡하셨어요? 네. 나는 아주 애인하고 깨갔습니다. 아유 아, 나는 지문제를 말끔히 잘했어요. 잘했어요. 네. 대걸 지문을 네. 말끔하게 고쳐가지고 비 하나도 안 아이고 네네. 어째시죠? 저는 요 다리를요 이렇게 고쳤답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대걸 비행기 타봤어요? 아이고 아직 네. 남아서 네. 못 갔어요. 아, 그러구나. 우리 그러면 다 같이 비행기 타러 갑시다! 나도 갈래. 출발합니다. 출발. 자